안녕하십니까. 브리TV 뭐였죠? 이름,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게 안녕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브리TV 브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대박. 요즘 예, 핫한 제품이죠. 예, 디즈니 미니 피규어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요? 저 엄청 힘들게 구했죠. 엄청 힘들게 구하셨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또 뭔가요? 지금 보니까 16개 들어가 있는 일반 미피용인데. 근데 이게 18개라 여기. 네, 네, 디즈니 미니 피규어. 요번에 나온 건 디즈니 미니 피규어 18개죠. 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으셨어요? 예. 이거 못 구하셨어요? 아니요, 박스. 구하셨구만. 아니, 못 봤어요. 정말? 정말? 어쨌든.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케이스 안에 어떻게 배열을 하셨죠? 이 케이스 안에? 이 가운데 있는 게 뭐 더 이쁜 걸 배열을 하셨나요? 제일 좋아하는 거. 네네. 미키마우스랑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이쁜 애들만 네. 가운데 센터에 하셨군요. 네. 찌질이든 옆으로 싹 빼시고. 네, 얘네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거 많죠. 인크레드 런던 인기 많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캐릭터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을 열어요. 네, 문을 열어서. 네. 오, 이 자시야 너무 이쁜데요. 그쵸, 이 케이스 완전 이쁘죠. 네. 열어주세요. 네, 열었습니다. 네, 하나씩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요즘 좀 핫한 네. 캐릭이죠. 아, 그래요? 스티치라고. 스티치. 아, 제가 보낼게요. 아, 진짜. 네, 스티치라는 캐릭터입니다. 스티치입니다. 네. 저 대학교 때 네. 어떤 애가 이거 완전 팬이었고 막 네, 인형 네. 달고 다니고 네. 그랬어. 아, 그러셨구나. 네. 뭐 영화를 보셨나요? 만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안 보시고? 네. 그럼 뭐 하셨죠? 공부했죠. 공부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소개시켜줘. 아이고, 뭐, 발등부터 보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캐릭터 둘은 뭐냐면은, 토이스토리. 이름이 뭐죠? 버즈와 알린. 버즈와 알린. 보통 에일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린이라고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일린. 그, 괴물 이름이죠. 저희 거래처 이름 중에 하나가 에일린이거든요. 예. 그런 말은. 네네. 그래서 여기 넣기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넣으셔야 돼요. 버즈. 버즈가 캐릭터 하나 있어요. 얘도 알린도 마찬가지 그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냥. 레고 토이스토리 모르세요? 아, 알아요. 예, 네, 그 제품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네, 버즈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제가 꺼내볼게요. 이 진짜 네. 제일 이쁜 거. 네, 제일 이쁜 거.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하고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왜 좋아하시죠?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이 치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옷을 벗기셨네. 네. 아까. 갑자기 손님 반응으로. 시원님 말 좀 해주세요. 네. 자, 미니마우스였습니다. 네, 미키마우스 한번 보여주시고. 미키마우스. 치마 마시고. 네.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가 바지가 상당히 이뻐요. 막 이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키 그 디즈니 미니피 디즈니 캐릭터 종류가 324가지나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토이스토리 주인공도. 네, 그렇죠. 우디하고 뭐 그런 애들이 없죠. 우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 앨리스. 인어공주. 인어공주 이름 있죠? 뭐예요? 인어공주 이름 에리얼. 에리얼. 네, 에리얼. 이렇게 다 비슷하네. 에리얼, 앨리스. 예예 맞아요. 이렇게. 앞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갔죠? 다음. 그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갔던 거죠? 제 이름 이예니. 이쁘죠? 예예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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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물어내세요. 뭐야 그? 아! 역시 히어로시네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 인크레더블에 나왔던 그 캐릭터죠. 대시. 얘 이름은 대시예요. 대시. 대시래요. 네. 대시와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S자에서 힘도.
사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도날드 쌍기어예요. 도날드요? 네, 그러세요. 도날드 좀 추천해요? 네. 도마오. 네. 도날드도 왜 먼저 해요? 얘는 뭐죠? 데이지더. 예, 얘는 도날드더, 얘는 데이지더. 저희 때 도날드 아저씨 아시죠? 그 빽빽빽 오래 아저씨. 알죠. 스크루지. 스크루지. 네. 스크루지 아저씨 해가지고 그 돈탑에서 수영하고. 왜요? 왜요? 수영하고 싶었어요? 네. 옛날 생각이 나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서 발가락을 돌려보면서 이게 채나? 아니요. 아, 다, 저 그랬었는데. 저기요. 태어났을 때 아닌데. 태어날 때도 아닌데. 다섯 살 때 몇 년도야? 2000년도인데? 태어났대. 그러니까 2000년도 후에는 다 이거 하잖아, 버티시. 이게 뭐예요? 얘 소개해주세요. 걔 이름이야? 우슬라. 우슬라. 그러니까 이름 뭐라 했대? 우슬라? 우슬라라고 하죠, 우슬라. 얘가 뭐냐면은 그,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뺐었죠. 목소리를 뺏고 왕자까지 뺏으려고 한 찰나에 왕자님이 이렇게 해서 바꿔놨나? 그리고 얘는 뭐 유명하죠 뭐. 어, 손에 뭐가 있죠? 갈코리, 후크. 그래서 후크산자. 캣. 예, 요 얘 이름은 뭐냐면은 체셔 캣. 어디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 몰라요. 채셔캣 궁금했어요. 아까 채셔캣 하나만 궁금했잖아요. 꼬리도 있어요. 꼬리도 이쁘고 이뻐요. 얘 어디 나오는데요? 아, 뭐예요? 있고 그 다음에 얘 이름 이거 아주 참 말레피센트? 말레피센트? 네, 말레피센트. 저 이런 건 뭐예요? 얘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죠? 모르시죠? 네. 얘도 악당인데? 피터팬. 자, 피터팬. 자, 우리는 아는 지식만으로 하는 브리티빙입니다. 자, 피터팬. 피터팬이 나왔을 때는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틴커벨. 아. 진짜 예쁘겠다. 그쵸, 예쁘겠죠. 틴커벨 예쁘겠다. 꿀바라이버 피터팬. 네? 꿀바라이버? 그렇죠. 꿀바라이버. 또 곰돌이 포도 꿀바라이버 때 생각나네요. 어, 그러네. 그렇죠. 곰돌이 포도 있고 엄청 많죠. 얘네들은 알라딘과 요술램프 요정 지니. 지니는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있어요. 네. 미니 피규어도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알라딘은 네. 알라딘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인의 도전. 반 셋이요? 반 셋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요번에 느낀 게 그 요번에 좀 그 기존의 미니 피규어랑 달랐던 게 개수가 기존에 16개였는데 18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케이스가 원래 16개짜리 케이스인데 18개짜리 케이스라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한 영화에서 나왔던 애들은 같이 그대로 묶었거든요. 얘를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이 300명이 넘으면 계속 시리즈가 나오겠네요. 보자고요.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시리즈요? 시리즈. 아, 시리즈요? 아, 그렇죠. 시리즈가 계속 나오겠죠. 뭐 디즈니 위피를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렸는데 한탄하지 마시고. 근데 미니 왠지 얘네들은 디즈니니까 대표적으로 하니까 얘네 그 얘네들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옷이 바뀌잖아요. 그 캐릭터가 옛날 캐릭터 얘네가 지금 한 80년 됐을 거예요. 80년 됐을 텐데 캐릭터가 계속 바뀌면서 그 옛날 캐릭터 뭐 심지어 제가 보기엔 흑백 일부러 흑백으로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쫙 모아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 레고인들의 그 지갑을 탈탈 털어가고 있죠. 하실 때 만족하세요. 자, 뭐 소감 어떠셨어요? 그 구해보시니까 직접 어떠세요? 네, 패스. 자, 어떠세요? 아니 기존 미피랑 너무 다르고 네네. 그 되게 구성이 되게 좋은 네네. 것 같아요. 귀엽고 네네 맞습니다. 제가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이뻐요. 여기까지. 네, 제가 제 느낌은 뭐냐면은 안 물어봤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레고 피규어 장사로만 이제 아직도 돈 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피규어 자체를 너무 이쁘게 만드니까 그 피규어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까지 그냥 덩달아서 사게 되는, 그리고 이게 지금 디즈니 캐릭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스미트가 나왔을 때도 그 기존의 그 레고 유저가 아니라 새 신규 유저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심슨 제품이 나왔을 때요. 심슨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없었던 제품인데 매니아틱한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성인틱하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그 매니아층이 있는데 그 매니아층을 레고가 다 끌어낼 거죠. 그러면 이제 디즈니까지 한번 이렇게 맞먹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겨울왕국 피규어도 보셨나요? 그것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레고? 있어요. 있어요. 자, 아무튼 뭐 디즈니 그 미피 시리즈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쁩니다. 그렇죠.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세요. 에이. 네, 뭐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이런 걸 네. 크게 이렇게 만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크게 맘멋대로 이렇게. 아, 수장. 그 공룡처럼요. 네. 네, 진짜 예쁘겠다. 네네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LED로 해서. 네. 네. 뭐, 보통 3D로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 좀 해서 부탁드릴게요. 포토칠 열심히 할 텐데. 지금 뭐 청강님하고 저희 그 동치배라고 여기 가운데 그 로봇 그 창고 사장님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조촐하게 한번 그 디즈니 미니 피규어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빅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